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요, 보합권입니다. 2.75포인트 정도의 하락이고요. 2,198선, 2,200선은 굉장히 버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의 낙폭이 큰 것도 아니고요. 코스닥도 780선이네요. 예. 780,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780선의 흐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 중심의 흐름에서는 일단 돌아가면서 코스닥에서는 계속 지수를 지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요. 오늘은 거래소 쪽에서는 좀 성장주들의 종목들의 하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오늘까지 금융주, 자동차 많이 눈에 띄네요. 예. 옆에서 우리 서상윤 팀장님은 같이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같이 주라는 느낌보다 그냥 많이 떨어진 종목이 올라오는 거. 그래서 같이 주의 의미에 대해서 저 요즘에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10년 동안 성장주가 우위를 보였으면 이제 가치주가 이제 가치주도 갈만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직은 뭐 물이 익지는 않았고요. 네. 과거에 그 1930년대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펼쳤을 때 네. 예, 그 전까지 이제 성장주가 좀 가다가 가치주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우위를 보였는데 네. 무려 100개월 거의 100개월? 한 7년 8년 가치주 우위를 보였었죠. 네, 네, 그리고 네. 나서 좀 주춤하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복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가치주가 흔히 말해서 굴뚝주가 좀 많이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또 치고패고 싸우다가 이제 뭐 자유무역지 아니 뭐 자유지 그러니까 개발 지면서 예. 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네. 또 가다가 최근 들어서 2000년도 IT 버블 전후로 해서 성장주 좀 가다가 그때 이제 이후로 좀 가치주가 좀 가다가 네. 그다음에 금융위기 네.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장주가 급증을 했고요. IT 버블 자체 수준보다도 지금 판기업들이 거의 그 정도 버블 터지기 직전까지 네. 올라와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다음에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시장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좀 많죠. 대체적으로 보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네, 네. 특히 말해서 이제 굴뚝주들, 그 다음에 일부 가치주들이 이제 많이 피해를 봤는데 이번에 또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가치주가 좀 상대적인 네.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냐 또는 아니다 여전히 성장주의 성장주가 계속적으로 갈 거다. 뭐 지금 현재 그 논란이 좀 있고요. 올해는 이번 그러니까 7월 들어서는 바로 고무 싸움이 굉장히. 근데 이게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제 그게 가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가치주라고 칭하는 일부 뭐 시클리컬이라든지 뭐 금융 섹터나 이런 것들은 이번 코로나로 직격탄을 좀 맞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실적 부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언택이다 뭐다 하면서 쭉 끌어올라갔었던 예,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 무엇보다 실적이 나오는 곳이 근데 이제 네.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애플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급락을 하던 시기가 좀 있었어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적 추이 자체가 이게 성장주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우상향, 특히나 우상 그 증가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네. 그 확대되어야 되는데 실적은 더 좋아지고는 있었지만 증가율이 꺾였다는 것 때문에 그때 애플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애플이 그 뒤로 뭐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면서 다시 이제 급등을 했고 지금 현재 수준까지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도 뭐 실적이 성장주들이 계속적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재무장관으로 6월 말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엘리자베스 워런이 재무장관이 될 수도 있다. 야, 큰일 났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판기업들에 대한 독점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될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일부 물론 이제 가치주 중에 가장 핵심인 금융주인데 네. 금융주에 대한 규제 강화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
그렇다면 얘네들을 좀 빼고 나머지 시크릿컬이라든지 막 경기 민감주들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경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계속 싸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양쪽의 얘기가 다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느 꼴때까지 그러고 있는데 네. 돈은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그 돈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중에 보면 네네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1% 가까이 0.8%까지 하락폭을 키웠었는데 이 요인은 몇 가지가 좀 있었지만 네. 가장 핵심은 저거였죠. EU. EU 정상회담이 하루 연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부양 정책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끝났어요. 이 EU 정상회담 결과가 뭐냐면 4월 달에 합의를 봤던 부분들 그러니까 7,500억 유로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이거가 1조 한 700억 정 1조 700억 유로 정도 되는 2021년 22년도의 장기 예산.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EU 신용 등급이 높죠. 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쪽이 그러니까 EU가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EU 전체적으로 보면 네. 신용 등급이 높거든요. 유로 전체라든지 이런 쪽이. 그럼 여기에서 이걸 담보로 해서 네. 흔히 말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을 빌려서 그러니까 뭐 유로본드나 이런 거 그쪽으로 빌려 가지고 네. 그 이 돈을 가지고 남유럽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결국은 관광. 관광이라든지 해운 쪽이잖아요. 네. 그리스, 이탈리아. 거기를 지원을 스페인. 한다. 거기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게 지원이냐 아니면 보조냐? 대출이냐. 대출이냐. 근데 이제 네덜란드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거 대출이다. 뭔 소리냐라고 넘어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 네덜란드라든지 일부 이제 북유럽은 아예 그냥 대출로 퉁치는 거고. 네. 당연히 빌려주는 거지 무슨 네. 뭐는 뭐 그냥 주는 소리냐. 거 아니지 이렇게 되는 당연하죠. 거죠. 예. 파월 연준장이 계속 시장에 경고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너희들 이거 돈 주는 게 아니다. 그 돈 빌려주는 거지 무슨 어쩌저쩌고 그러고 있는데 이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쪽은 그 규모마저도 줄이려고 하고 있고 헝가리를 비롯한 슬로베니아라든지 뭐 이런 쪽 이게 동유럽 쪽 같은 경우는 그거 자체 없애야 된다. 그 있으나 마나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문제가 물론 이제 당장은 이제 피해 그 끝났는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네, 당장은 네. 그래서 오늘 저녁이 중요해요. 이 이슈는 좀 이따가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양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미국과 중국의 아니 미국 내에서 의회 예, 거기도 계속 싸우고 있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유동성이 이제 점차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밀려내리고 있는데 이거 올라간 거 네. 중국의 힘이에요. 네, 네, 네. 중국은 또 달라요. 중국은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그 은보감이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쪽에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험이 네. 기본적으로 보험사들이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그러잖아요. 금리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보험사들이 보험주가, 예. 보험주가 그러는데 예.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조치 부양 정책을 하면서 주식 비중을 더 높여도 된다는 게 일부 우량한 보험주 위주로 자기 순자산의 45%를 주식을 포함시켜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주식 비중을 높여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보험사들이 이제 주식을 사도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만큼 증시 부양 정책을 펼쳤다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 보면 어떤 때는 너무 급등하면 위에서 누르고 너무 빠지면 최근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예. 지난주 5% 빠졌으니까 네, 네, 네. 이렇게 빠지면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면서 안정을 찾게 만들려고 하는데 시장 자체는 요동성이 많이 풀려 있어서 위아래로 막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단은 중국은 그로 인해서 뭐 당연히 증권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증권사나 이런데 좋죠. 증권주들이 대부분 다 상한가를 갖고 예, 금융주들 거기다가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이나 이런 기대 때문에 시멘트, 항공, 항공기 제작, 조선 선박 제작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7%씩 막 거의 상한가 10%인데 그러게요. 대부분 다 그만큼씩 올라가. 그러면서 그 중국 증시가 보면 지금 현재
2.65% 네. 2.65% 상승을 한 상태이고요. 오후 들어서는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 비슷하게 네.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만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전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빠졌다가 반등졌다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의 특징이죠. 아, 그렇죠. 예, 미국 보다가 중국 보다가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모멘텀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이에 따른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결정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